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처음으로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정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를 모빌리티 서비스 공유차로 제시하며 고객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제시한 현대차의 미래는 판매 회사가 아닌 차량 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고객 취향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In the future, they, uh, they don't want to own the car. Yes. Yeah. Just sharing the car. Uh, we can shift our business to the service. Then we can find some solution, I think. 정수석 부회장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칼라일이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 직접 참석해 현대차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장화가 진행될수록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PC so uh, there's a big difference so we need to more focus on quality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GBC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The land itself is a good land future value is great. However, we have to more focus on our core business car. So, uh, that's why I suggested uh, SPC. Yeah. So, uh, bring more investors there. 경직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외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구상이 실제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